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7월 28일자 마켓리드 2부 이어갑니다. 김영익 교수님하고 계속 오늘 특집으로 이어집니다. 교수님, 지금 뭐 어쨌거나 우리 서울 외환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1190원이 좀 단단하긴 합니다만 이거 뭐 1190원 깨지면서 한번 롱스탑이 쏟아질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워낙에 최근 들어서 뭐 유로 강세와 더불어서 달러 약세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금값 강세 났는데 달러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예,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먼저 네. 일별 자료인데요. 일별 자료. 예, 달러 네. 지수가 그 블룸버그에서 발표하는 주요 5개국 선진국 대상으로 달러 지수가 파란색이고요. 파란색. 예, 네. 그다음에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가면은 신흥국에 대해서 달러 지수가 어떻게 되는가 예, 예. 이걸 발표하거든요. 그런데 예. 최근에 그 달러 가치가 급락하고 있어요. 뭐 선진국 신흥국 할 것 예, 없이. 신흥국에 네. 네. 예. 신흥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고. 덜 떨어지고. 뭐 달러 가치가 이렇게 떨어진 것은 예, 크게 보면은 아까 세계 그 글로벌 금융시장이 좀 안정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네. 미국 경제 지표가 상당히 2분기에는 안 좋다. 예. 예. 그다음에 뭐 장기적으로는 미국 경제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줄어들고 중국이 올라갈 것이다. 장기적으로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환율도 저 떨어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환율은 그 신흥국 통화하고 더 밀접하게 상관관계가 높거든요. 그렇겠죠, 지금. 네, 그래서 네, 선진국 네. 통화 지수하고 상관관계 0.5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신흥국하고는 0.8 정도 돼요. 예, 네, 예. 그래서 신흥국 통화 가치 떨어지 올라가니까 달러 지수가 떨어지니까 우리 통 환율도 뭐 원화 가치도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 환율은 계속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 3월 이후 미국이 우리나라부터 돈을 엄청 많이 풀고 있거든요. 지금 한미 통 보는 통화. 네, 보는 통화. 분모가 미국 보는 통화. 네, 미국 보는 통화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그 3월 이후 예.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돈을 훨씬 많이 풀면서 예. 이게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저 우리나라 환율하고 상관계수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네요. 지금 뭐 붙어 다녔네요. 예, 네. 7개월, 9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더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걸 보고 제가 환율은 많이 떨어질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보면은 앞으로도 환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네. 네. 근데 물론 저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은 다시 일시적으로 환율이 오를 텐데요. 네, 저는 추세적으로 원하는 강세다. 그 수준의 문제다. 이렇게 수준의 문제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최근에 저 환율이 떨어지니까 뭐 이런 기대를 가지고 외국인도 우리 주식을 좀 최근에 사지 않느냐. 그러니까 외국인이 우리나라가 주식을 살 때 외국인 순매수하고 관계가 가장 깊은 변수를 찾아보면 원달러 환율이거든요. 그렇죠. 원화 가치가 예. 상승할 때, 상승 예상될 때 외국인들 우리 주식을 샀었어요. 예. 아마 최근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저기 사실 뭐 금만 오르는 것도 아닌데. 뭐 금 오르는 거에 비하면 뭐 은은 더 올랐고 금 올라온 상승률 대비보다 뭐 나스닥이 훨씬 더 오르고 해서 뭐 금값만 갖고 뭐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워낙 다들 금 하니까 예 금도 한번 뭐 어쨌거나 사상 최고치입니다 요새 예 뭐 저는 더 금값에 대해서는 계속 오를 것이다 계속 오를 것이다 예, 2년 전부터 금 예. 매수하십시오 매수하십시오 예. 뭐 이런 주장을 예, 드렸었는데요. 예, 제가 그 금값이 오르라고 본 것은 달러 가치가 하락할 것이다. 예, 그 다음에 예. 두 번째로 금값에 영향을 주는 게 전 세계 유동성이거든요. 특히 마샬 K라고 그러는데 M2 강의 통화를 명목 GDP로 나눈 거예요. 네. GDP에 비해서 M2가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가. 근데 이게 최근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거든요. 전 세계가 예. 지금 돈을 많이 풀고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마샬 K가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금값이 상승할 것이다. 네, 그리고 큰 흐름 보면은 저는 뭐 큰 흐름에서 지금 올라간 것은 상승에 아마 세 단계로 나눈다면 1단계 정도는 될 것이다. 예, 저는 그런 주장을 계속 해왔었습니다만은 아까 그 인플레 문제가 이야기 됐습니다만 인플레가 발생하면은 또 인플레 지수단으로 또 금이 선호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인플레가 발생하고 각국이 통화 긴축할 때까지는 네, 저는 금값은 뭐 최근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조정을 거치겠지만 저는 그때까지는 추세적으로 상승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 교수님 가져오신 자료를 보면서 매번 제가 방송 때마다 느끼는 게
아니 우리 교수님 진짜 바쁘시겠다. 이걸 직접 만드실 거 아니에요? 예예. 아니 여기서 제가 지금 놀라는 거는 저 이렇게 점선으로 끄는 파란색의 달러에 있어서 굉장히 직관적인 선임에도 불구하고 느낌이 오거든요. 예. 결국 저렇게 큰 급등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추세는 저 우하향하는 저선 그리고 금값도 이렇게 둥그름하게 이렇게 추세선을 그렸었습니다만 그러고 보면은 이 그거 한데 예, 참 이렇게 하시고 방송하시고 강의하시고 이 자료도 매번 업데이트하시고 거기다가 예. 또 손주하고도 놀아주셔야 되고 참 예. 그러네요. 지금 뭐 하기야 아까 뭐 보여주신 연준 대차대조표 뭐 ECB나 BOJ 할 것 없이 중앙은행들 돈 풀어제끼는 거 보면은 지금 뭐 저기 못 올라갈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예. 예. 예. 저는 뭐 돈 풀어 환율 전쟁 2차 환율 전쟁이 시작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2차 환율 전쟁. 예. 그래서 2008년 미국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미 연준이 이때 돈을 두 배 풀어서 본원통화입니다. 네. 예, 그리고 일본, 유럽 중앙은행이 같이 돈을 풀었는데요. 네. 지금 미국이 또 먼저 풀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일본도 또 풀고 있습니다. 예. 유럽 중앙은행도 또 풀고 있어요. 이번에는 뭐 실제 뭐 아예 네. 유로 회복 기금까지도 예, 참 그 예. 생각하기 힘들었던 합의를 이루내고. 예, 예. 네. 예. 그래서 그동안 저 유럽 경제를 좀 불안하게 봤던 거는 뭐 통화 통합은 됐는데 재정 통합이 안 됐다. 네, 네. 근데 이걸 보면서 이번에는 예. 재정 통합으로 가는 중간 길을 갖고 그러니까요. 있구나. 그러니까요. 네,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예. 어떤 독일 사람들과 인플레이션 트라우마에 갇힌 사람들이라 돈 풀기를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인데요. 미국이 돌고 일본이 돈 푸니까 네. 뭐 독일 중심으로 유럽 중앙은행도 돈 풀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전 세계 중앙은행이 엄청난 돈을 풀어가고 있거든요. 이 코로나 없었으면 이거 감히 생각도 못할 일인데. 예,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이 돈을 풀어가지고 각 경제주택 부채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네. 좀 조정을 보여야 될 텐데 또 코로나 발생해가지고 부채를 더 늘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나중 일이지만은 이 부채를 이 전 세계가 어떻게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것인지 그거는 우리가 2, 3년 후에 뭐 먼 미래지만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수님 2, 3년이면 먼 미래가 아닙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주식시장에서는. 예, 예. 당장 지금 우리 목요일 새벽이면은 FMC 결과를 보게 되는데 지난 6월 10일 이후에 이제 첫 그겁니다. 뭐 6월 달에 그때 뭐 전도표도 내놔서 2022년까지는 금리 인상 안 해 뭐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만 지금 현 시점에 연준이 뭘 더 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뭐 추가적으로 할 가능성은 연준이 할 가능성은 낮고요. 뭐 재정 정책적으로 좀 미룰 것 같습니다. 계속 하던 말이나 7월에 아. 예, 재정 정책이 거의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8월은 뭐 재정 절벽이나 예, 예, 소비 절벽이 예, 예, 이런 게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뭐 공화당 민주당이 계속 안을 내놓고 지금 조정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한 1조 달러 정도 추가적으로 예, 재정 정책을 쓸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통화 정책 측면에서는요. 네. 별로 쓸 게 없는 것 같고 아마 재정 정책을 보면서 예, 경제 상황 그다음에 뭐 금융 시장 이런 걸 보면서 그 다음에나 의사 결정을 하지 이번 FOMC에서는 뭐 별 커다란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약간 이제 연준의 스탠스가 그동안의 금융위기 이후에는 우리한테 모든 짐을 떠맡겨 가지고 우리가 뭐 돈 풀고 그래서 실업도 줄이고 경기도 살리고 우리가 다 하려다가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네, 재정 쪽에서 해라 정부 쪽을 하고 의회 쪽에서 잘 해가지고 예, 예. 그러면 당신들 합의해 갖고 뭘 하겠다면 뭐 돈은 찍어줄게 예. 이런 분위기 같아요. 예예. 예. 네. 그래서 뭐 연준이 지금 돈을 뭐 3조 달러 찍어냈다가 좀 줄이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더 이상 뭐 추가적으로 많이 찍어내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 사람들도 다 그래도 나름대로 경제학 공부한 사람들이고 예. 석학들이고 한데 자기들이 지금 벌이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당당하거나 자기들끼리도 모이면 야 우리 이래도 돼 생각 안 할까요?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겠죠. 예. 그래서 저 우리나라 중앙은행 한국은행 총재도 아마 속으로는 걱정 많이 할 거 있을 겁니다. 이렇게 풀었던 돈을 뒷감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예, 그분 임기 후에 발생할 문제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지금 내심으로는 예. 걱정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예.
교수님 그러면 또 중국 얘기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교수님 지론을 제가 잘 알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데 한번 우리가 중국 시장 가서 한번 국부를 늘리자 그 말씀을 계속 해오셨어요. 예. 근데 이번에 그냥 하는 사이 그냥 불쩍 이미 많이 뛰어 올랐습니다. 예. 중국 한번 짚어주시죠. 예, 제가 올 하반기부터 뭐 중국 금융시장에서 그 돈을 벌어가지고 국부를 늘리자 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 우리가 그 IMF 경제위기 끝나고 구조조정하면서 그동안 우리나라 코스피가 5,100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구조조정 끝나고 안정성장 국면에 들어서 또 2,000으로 돌파했거든요. 예, 2,000 지수가 돌파했죠. 네네네. 예, 저는 중국이 지금 그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요? 예, 그동안 중국도 뭐 9 내지 10%, 뭐 7% 성장하다가 앞으로는 이제 자리야 4 내지 5% 성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질적으로는 예,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투자해서 소비 중심으로 가면서 질적 성장은 좀 개선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국이 지금 금융시장을 계속 빨리 개방하고 있어요. 금융산업 개방했고 금융시장을 앞으로도 더 개방 빨리 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주가가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이다. 이때 중국 가가지고 금융으로 국부를 늘려야 된다. 예. 작년 보면은 그 국민연금 해외 주식 투자 가지고 31% 정말 높은 수익을 냈는데요. 예. 저는 그 미국 시장에 그 투자해가지고 그렇게 돈을 많이 번 것 같습니다만은 예, 저는 그분들한테 미국도 좋지만은 예, 이제 중국 비중을 조금 더 늘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예, 그래서 중국의 자산 가격 특히 주가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과정이 저는 남아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게 최소한 앞으로 4, 5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4, 5년. 예, 예. 그럼 지금 최근 들어 이제 훌쩍 뛰었다가 조금 밀리고 하는 이 부분은 그냥 일시적인 조정이다, 꼭지 맞다 예. 이런 차원은 아니다. 예,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중국은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중국에 투자해야 될 것인가? 뭐 중국에 저는 내수 1등주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냥 중국에 무조건 1등주.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IMF 경제위기 끝나고 한국 내수를 대표하는 뭐 일부 종목들이 80배도 오르고 70배도 오르고 그랬었거든요. 예, 예. 뭐 저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런 과정이 남아있다. 그래서 뭐 그런 거를 직접 투자할 수도 있지만 뭐 저는 간접 투자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랩 같은데, 그 다음에 펀드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저 같은 경우는 전 ETF 하고 있어요. 근데 ETF도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ETF도 뭐 워낙 다양하니까. 예. 그래서 ETF도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수익률이요? 예, 예. 예. 예를 들어서 중국 거 뭐 A500 같은 거는 어제까지 보니까 올 연말, 작년 연말보다 한 10% 올랐는데 심천 넥스트 이런 ETF는 50% 이상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ETF 잘 골라가지고 뭐 ETF도 한번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너무 거래량이 적어요. 아직은 안 알려져가지고. 안 알려져. 예, 그래서 매매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소액 투자, 저같이 소액 투자로 하면은 조금씩 사가지고 팔 수가 있는데 네. 아직 거래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중국 ETF는 투자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면 바로바로 뭐 하기야. 근데 뭐 가끔씩 교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우리 투자분들이 증권사 전화해서 중국 좀 돈 집어넣고 싶다 해서 증권사 직원이 다 중국을 다 아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뭐 어떤 분들이 저한테 메일이나 학교로 전화하셔가지고 증권사 가보니까 상품을 권해주지를 못하더라. 그래서 저한테 다시 뭘 해야 되냐 다시 저한테 묻는데요. 그 증권사 가면 아신 분 계실 겁니다.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전혀 그러면은 이렇게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그 교수님 뷰에는 저도 뭐 공감하는데요. 혹시나 지금 조금 이렇게 하기야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뭡니까 요새 그 개인 투자자들 이렇게 주도한다는 포트너이 그 친구도 뭐 백악관 초대할 정도면은 그래서 어제 또 그 친구들이 막 사고 있는 아마존이 또 오르기도 했다 뭐 이렇게도 보입니다만 이렇게 해서 조금은 더 가는데 아 이게 지금 이제 7월 말 8월 초니까요. 혹시라도 말씀 지금 시장에서 신경 쓰고 있는 추가로 주던 600불 그 부분이 잘 해결이 안 되거나 아니면은 뭐 공화당 민주당 사이에 추가 부양책이 좀 삐걱거리거나 미중 간에 한번 조금 주고받는 말이 좀 더 험악해지거나 아니면은 그냥
요즘 기술주, 미국 기술주에서도 가끔 보이듯이 그냥 자체적인 그 어떤 그동안의 급등 피로감 내지는 무게를 못 이겨서 했을 때 어떻게 그냥 견디면 될까요? 아니면 이 부분이 이제 참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고민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 1, 20% 정도의 조정이라면은 그걸 갖다가 그걸 갖다가 무슨 트레이드처럼 전문 트레이드처럼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 아닙니까? 예. 예. 저는 89월은 뭐 조정 온다 앞서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이 조정이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그러니까요. 되느냐. 그러니까요. 네, 네. 저는 그 장기적으로는 그냥 가지고 계시라. 장기적으로는 예,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연금 수익률을 들고 있거든요. 예, 국민연금이 1988년부터 작년까지 주식에서 연평균 수익률이 평균 10%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복리 개념으로 따지면 대단한 수익률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국민연금 수익률을 왜 그렇게 넘냐? 그냥 좋은 종목 사가지고 견디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일반 그 거기다 또 가만 생각해보니까 빠질 때마다 소위 말해 연기금 동원설이 있으니까 많이 빠질 때 또 들어와갖고 그렇죠. 쭉 들고 가면 수익이 나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하고 다른 거 일반 민간 금융회사 차이점은 국민연금은 일단 2041년까지 돈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돈이 들어오니까 빠지면 사고 빠지면 사고 가지고 있으면 되죠. 그 말씀은 2041년 이후에는 돈 안 들어오나요? 예, 2041년에 국민연금이 장점이 치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로 규모가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 이후로는 팔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 인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구 때문에 국민연금이 이렇게 들어온 돈보다 주는 돈들이 주는 돈이 2041년이 정점이거든요. 그래서 2041년 정점치고 예, 그 이후로는 2055년에 지금 고갈되는 시점입니다. 그 시기가 조금 더 앞서 갈 수가 있을 텐데요. 그리고 2041년까지는 국민연금 돈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살 수밖에 없다. 그처럼 그냥 돈 가지고 예. 예, 기다리면 된다. 그리고 이건 조금 예민한 이슈이기도 하고 좀 의외로 또 시장의 영향력은 큰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거 아직 조금 시간은 있습니다. 9월이니까 이거 공매도 금지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계속 공매도 금지 자체를 해제할까요? 뭐 옛날처럼 정상적인 시장으로 가자 할까요? 아니면 계속 불안하다 이어서 뭐 공매도 다시 풀어놓으면 또 혹시나 싶어서 뭐 주가가 이렇게 좋은데 아마 공매도 그냥 금지 해제할 것 같은데요. 저는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해야 된다. 네, 그거는 이제 시장에 맡겨야 되거든요. 공매도가 무슨 주가 급락 하락할 때는 부정적인 기능도 있지만은 뭐 주가가 정상적으로 제자리를 찾는 좀 순기능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공매도는 원칙적으로 뭐죠 시장에 맡겨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혹시 제가 또 뭐 교수님께 좀 여쭤봐서 해야 되는데 못 여쭤든 얘기가 혹시 있는지 8월에 뭐 이제 진짜 8월 한 달 좀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전략 한번 제시해 주시고. 예, 저도 지금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민이 많습니다. 계속 여기서 오를 것인가. 예, 그런데 제가 보는 모든 거 경제 지표들, 예. 제가 그동안 봤던 지표들은 예. 뭐 8, 9월은 조정이다. 8, 9월은. 예. 그래서 조금 저 한 템포를 좀 쉬시면서 좀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생각해보는 시간이 지금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 교수님의 어떤 분석 툴, 전망 툴은 그가 저기 예전부터 쭉 갖고 계신 그 툴이 있는데 이게 이제 잘 맞을 때가 있고 잘 안 맞을 때가 있는데 아마 잘 안 맞을 때가 시장이 돈으로 움직일 때일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리고 뭐 제가 증권사 오래 근무하면서 뭐 전망을 했습니다만은 늘 좀 앞서갔었어요. 뭐죠? 2007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온다고 해가지고 뭐죠? 상반기에 크게 혼난 적도 있었고요. 네. 뭐 제가 하다 보면은 좀 앞서가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제가 이런 경제 지표로 뭐 전망을 해옵니다만은. 이 지표들이 어느 순간에 좀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바뀌는가를 계속 좀 경제 데이터가 발표될 때마다 점검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아직은 바뀌는 조짐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오늘 마켓리드에서는 김영익 교수님과 이렇게 한번 계속 통으로 살펴봤습니다. 교수님께서 계속 팔로우하시면서 워치하시는 그 지표에 실적에 혹시 시장 조짐에 또 변화가 있으시다면
저희들이 연락을 못 드리더라도 교수님께서 한번 야 마케니드 나가서 한번 이거는 좀 언급하셔야겠다 싶으면 연락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마케니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벤트 기간 내 키움에서 연금펀드 연금 ETF 첫 거래하고 상품권 받아가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키움증권 해외 주식 실전 투자 대회 총상금 2,200만 원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 매분기 도전 가능한 해외 주식 상시 실전 투자 대회에 도전하세요. 대회 참가만 해도 커피 쿠폰 드려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일곱 번의 기회를 잡아라. 키움증권 해외선물 실전투자대회 통상금 2,100만원 매주 진행되는 새로운 배틀. 해외선물옵션 거래시 원금 초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세요. 키움에선 미국 주식 살 때 $40 드려요. 미국 주식 투자는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